자, 미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선택은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대선 결과 두 분 뭐 좀 지켜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신임 변호사님? 아, 저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라고 예상을 했고, 그쵸. 이거는 이제 남편과도 내기를 했습니다. 아, 남편 부군께서는 네, 네, 해리스를 생각하셨군요. 저는 그 트럼프다. 이게 네. 트럼프가 너무 강력하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이겼죠. 근데 가장 어떤 승리에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하기에는 네. 도널드 트럼프가 저는 굉장히 계속 우세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도널드 트럼프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네. 퍼스트 예. 미국 최우선주의를 앞세웠잖아요. 그리고 뭐 말만 꺼내면 다른 나라 외교 정책 다른 나라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 다른 나라들한테 영수증 청구해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 미국 사람들로서는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해리스는 해리스 정책은 아, 도널드 트럼프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말고 딱히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요. 없어요. 반 트럼프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 제가 이제 뭐 어제 이제 당선 이제 결정 정도 된 뒤에 미국에 있는 또 지인들과도 연락을 했는데 트럼프만은 안 되기를 바랬다. 아. 그 생각인 거지. 아, 해리스가 안 돼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컸다. 트럼프가 워낙에 비상식적인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토론 과정에서도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먹고 있다. 이웃의 반려동물을 먹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밈이 됐어요. 네. 트럼프는 미친 사람이다. 네. 그런 밈이 됐는데 나중에 그것도 희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말 자체, they are eating the dog, 뭐, pet, 뭐 이렇게 먹고 있다, 그러고 했는데, 그게 다 삭제가 되고, they are eating, eating, eating 네. 하면서, 그냥 그 자체가 의미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장면은 뭐, 다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네. 뭐, 개나 고양이 사진이 막 나오다가, 그래서 그런 것 자체도 희석된다. 트럼프의 정말 미국 최우선주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나라는 레이디 퍼스트. 네, 부인 최우선주의. 결국은 이게 뭐 승자 독식으로 경합주 7개를 다 쓸어온 것도 쓸어온 거지만 전체 득표율을 또 트럼프가 압도를 했거든요. 오래 걸릴 것이다. 그 투표나 이런 게. 근데 뭐 사실 초반에 압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세 번째 네. 선거를 한 건데요. 네. 지금 내용을 보면 각 선거 때마다 트럼프의 득표율이 계속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선전한 것에 대해서 뭐 저는 이제 원래 미국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저는 뭐 예측이나 이런 걸 하긴 좀 어려운 입장이긴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제 결과 나오고 나서 좀 물어봤습니다. 미국 네. 사시는 분들이나 네, 주변에 네. 좀 물어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였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경제라고 이게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잘 못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볼 때는 수치를 보게 되는데 사실 전반적인 바이든 생명구의 수치가 괜찮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치가 괜찮은 것이고 체감하는 건 좀 다른 느끼는 거. 느끼는 국민들이 느끼는 예, 거. 국민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물가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물가나 이런 것들이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 체감하는 물가의 수준이 뭐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뭐 것들이 좀 컸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미국에서는 이민자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한데 그렇죠. 예, 그 이민자에 관련한 그런 뭐 반감이나 뭐 저기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보편적 가치는 사실 어쩌면 민주당 쪽이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리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인플레이션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거기다 이민자가 옆에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 결국 실용을 택한 게 아닌가 이런 전 생각이 들고 저희 이제 금요일 국제 코너가 있는데 계속 그냥 저희는 항상 트럼프 된다라고 국제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론조사만 꼭 뭐 붙어 있니 해리스가 이기니 또 우리 언론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해리스가 이기는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해서 좀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네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인데 아, 정말 또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거든요, 트럼프는. 걱정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아니 우리나라는 너무 걱정이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이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대통령 발입니다. 그렇죠. 저것도 좀 저는 국가라면 저희 전문가들도 알거든요.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다 예상했는데 여기 나오는 네.
국정은 뭐 이런 게 국정은 저런 일을 하는지 몰라도 트럼프 될 걸 예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았나? 정말 이게 오죽하면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어떻게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보낸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는 것이냐, 뭐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본다, 대리전을 치른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들을 정도로 뼈아픈 이야기인데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국내 정치의 힘든 점을 외국으로 돌릴까? 외국으로 돌려서 그거를 가지고 이슈로 삼을까? 안보를 불안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정치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좀 잊게 하자.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펴는데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북한을 마치 글쎄요. 가장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게서는. 근데 가장 가까운데도 가장 적대시 했던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과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때 윤석열 대통령을 과연 끼워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그러니까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는 네. 예측을 좀 하고 트럼프 될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됐었는데 그런 얘기를 뭐 유튜버나 전문가들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지난 엑스포트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몇 표 받았죠? 하여튼 이긴다고 29표? 하는 거랑 그런 예측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 아, 이거 못 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가 된 상황이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종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엉뚱하게. 뭐 무기 지원한다고 하고 더 문제는 경제도 그렇고 앞으로 걱정될 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라는 인물이 네. 뭐 이제 제가 물론 개인적인 판단 얘기는 합니다만 트럼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국익인 셈인데 그렇죠. 근데 미국의 국익이라는 게 무엇인가? 트럼프가 생각하는 국익은 돈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돈 문제에 가장 민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됐던 뭐 네. 아니면 뭐 저기 이스라엘 이런 지금 분쟁 지역에서를 바라보는 가장 큰 문제는 그 미국 돈 들어가는 건데 머리 아픈 게 싫다. 왜 미국 돈을 써가면서 그런 걸 해야 되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아시아도 사실은 이제 안보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이고 미국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텐데 뭐 그 이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보여줬던 모습이 있잖아요. 네. 돈. 이게 이제 방위 이제 분담금 9배 지금 더 달라고 지금 했는데 어쩝니까? 뭐 100억 달러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는 가장 큰 압박을 받을 것이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압박을 받을 때는 이제 그 사실 그 뭐 전시작전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국방 계획에 대한 이걸 이제 뭐 리디자인 뭐 이런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과연 현 정부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또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된다면 이제 보호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한 인물이라 물론 이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뭐 그 경험상도 그렇고 현 상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중국에 집중될 것 같긴 하고 네. 뭐 거기에 부수적으로 한국이 반드시 불이익을 본다고 볼 수는 없을 거는 같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에 지금 크게 이제 미국에 대해서 뭐 대미역제를 보고 있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조정이 들어올 위험이 있어서 사실 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신주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잘 대응을 하고 있었는가 사실은 저는 더 근본적으로 예? 그럼 해리스에 베팅하고 있었던 건 맞는가? 그것도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진짜 걱정은 어느 예측은 틀릴 수 있다. 예측을 잘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측이 틀렸다가 아니라 아예 예측이나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엑스포트가 자꾸 생각나요. 그냥 뭐 대놓고 이긴다고 택도 없이 질 거면서. 네, 이런 상황이면 네. 사실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동아시아의 뭐 역학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복잡한 이 상황에서 트럼프란 인물이 들어선 것에 과연 우리나라가 잘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좀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도자 집권하는 지도자가 상당히 외교를 잘해야 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어쩌면 얼굴을 또 좀 달리해도 하고 막 속내 다르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제가 그냥 이 얘기 좀 그렇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 이걸 알았는지 몰라도 러시아에 파병도 해놓고 또 돈은 돈대로 받고 또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김정은은 막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제가 칭찬하려는 건 아닌데 외교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그렇죠. 외교적으로 네.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죠. 거잖아요. 전쟁이 종식되면은 네. 그 나라에 파병했던 국가에게 그만큼 다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뭡니까? 지금도 불과 얼마 전까지도, 어? 국회의원이 경호처장에게 네. 뭐 파병하면은 뭐 북한군을 요격해서 뭐 심리전을 아니 진짜 참 답답합니다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